FX랑 TX랑 꽃패신 게 4개인데 FX, GX가 2차 함수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두개두개 가져가는데 최고차 개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차 개수는 예를 들어서 뭐 FX 최고차항이 2라면 GX는 최고차항이 2분의 1 되어주면 둘이 곱해서 1이겠죠.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고 나 조건이 뭐냐 그러면 이 알파가 근이면 알파 플러스 5도 근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근이 될수 있는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만약에 알파라면 여기에서 5만큼 더해진 얘랑 같이 fx는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얘가 만약에 알파라면 여기서 5만큼 더해진 얘랑 같이 데리고 가야 되고 그래서 fx는 요거 두개 가져가든지 아니면 요거 두개 가져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fx 최고점 모르니까 fx는 첫 번째 경우는 fx가 뭐 요거 가져가는 경우 한번 해볼까요? fx는 최고차항 모르겠고 그 다음에 x-2랑 x 플러스 3을 가져간다 라고 한다면 gx는 k분의 1이 돼야 되고 x 플러스 2랑 x-3이랑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도 가능하고 또는 최고차항 모르겠고 fx가 요 안쪽에 요거 가져가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경우에 gx는 이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기획 같은 경우에 f2가 0이 되는 경우, 2 대입에서 0 되는 경우는 1번 경우죠. 그래서 1번 경우에는 이면 g는 여기 x-3을 가지고 있으니까 g3은 0이 되는 게 맞죠. g3은 0이에요.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되고 니은에서 g의 2가 0보다 커요 되려면 봅시다. 여기는 2 대입하면 0 되어버리죠. 안 돼요. 그래서 2를 대입해서 0보다 클라 그러면 1번 경우는 맞는데, 1번 경우이긴 한데, 1번 경우인데, 뭐가 있냐면, g에다가 2를 대입할 때, g의 2는 k분의 1에, 여기 4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4예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인데, 얘가 0보다 크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k가 일단 음수라는 걸알 수가 있죠. k는 음수예요. 그래서 1번 경우의 식 형태인데 k는 음수다라는 정도. 그러면 f의 2분의 5는 1번 경우에서 2분의 5 대입하면 2분의 1 되고 얘는 2분의 얼마인가요? 2분의 11? 2분의 1, 2분의 11, 4분의 11, 4분의 11k. 그 다음에 g의 2분의 5는 여기서 여기 2분의 5 대입하면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분의 9 마이너스 K분의 1, K분의 1 먼저 적읍시다. 근데 얘는 양수예요. K가 음수라서.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예요. 그래서 부등호 관계가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
fx랑 dx랑 서로 다른 두 정수이면 둘다 해봐야 되겠네. 자, 1번 경우라면 자, 1번에서 요거 나란히 둘때 k x-2 x 플러스의 3 자리 부족하겠네. k 넘기고 전개를 해보면 얘가 k제곱에 x제곱에 더하기 x-6 k 넘어갔으니까 얘만 적으면 되죠. x제곱에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6 얘를 싹다 넘기면 k제곱 마이너스 1의 x의 제곱 k제곱 플러스 1의 x가 되고 마이너스 6으로 묶을 때 k제곱의 마이너스 1은 0이 돼요. 근데 얘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정수 mn이라고 하는데 곱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랑 얘랑 같아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곱이 mn인데 m 곱하기 n이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될수 있는 게 순서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뭐라 해볼까? 6이랑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마이너스 6이랑 1이 되거나 3이랑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마이너스 3이랑 2가 되거나 뭐 이런 형태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m 플러스 n이 뭐가 되느냐면 m 플러스 n이 K, 여기서, 여기인데, 요거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달리죠? 요 순서 바꿉시다, 그러면.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곱해준다 생각하면, 1-K제곱에 1 더하기 K제곱인데, 요거 되는 경우는 5가 되는 경우이고요. 요거 되는 경우는 1이 되는, 뿔마일이죠. 그래서, 여기는 5가 되거나, 마이너스 5가 되거나,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네 가지인데, 이게 가능한가라는 이야기입니다. 5인 경우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1인 경우 한번 찾아보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뿔마 5가 되는 경우 중에서는 얘는 다 가능해요. 자리가 없어서 5가 되는 경우만 한번 찾아볼게요. 5가 되는 경우는, 이거 헷갈리겠다. 자, 5가 되는 경우 찾아보면, 요거 넘겨서 전개해보면, 1 더하기 k제곱은 5-5의 k제곱이 되고, 6k제곱은 4가 되니까 k제곱은 3분의 2가 돼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k는 존재합니다. 이런 k가 되어준다면, 합은 요렇게 돼요가 가능하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 요거 부호 바꾸게 되면 1 더하기의 k제곱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5의 k제곱이 되고 넘기면 k제곱 2분의 3? k제곱은 2분의 3이 되고 얘도 성립해요. 근데 1이 되는 경우는 1 더하기 k제곱이 1-k제곱이 되고 여기서는 k가 0인데 k가 최고 저항 계수인데 이거 0 되면 안 되죠. 얘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인 경우는 1 더하기 k제곱이 마이너스 1 더하기 k제곱이 되어서 이거는 만족은 k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도 안 되는 경우.
이 둘은 돼요. 그럼 이 둘이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m 더하기 n이 뿔마 5라는 이야기라서 절대값 씌우면 5가 돼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에요. 얘는 맞는 말. 지금 1번 경우 가지고 이야기했죠. 2번 해가지고 넘겨보면 자리가 없으니까 2번 경우는 어디다가 여기 밑에다가 한번 살짝 적어볼게요. 2번 경우에 디귿처럼 얘를 나란히 둘 거면 얘를 나란히 두고 k가 붕 넘어가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k제곱에 x제곱에 마이너스 x-6이 되고 얘는 x제곱에 더하기 x에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럼 넘겨보면 마이너스에서 이쪽에다가 해보면 2번 경우는 여기만 딱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요거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뀌고 쭉 똑같고. 그래서 mn이 마이너스 6인 거 노란색은 2번 케이스입니다. mn이 마이너스 6인 것도 똑같고 똑같은데 이 부분이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달리겠죠. 마이너스 여기 다 안 헷갈리네요. 여기 마이너스가 생기는 형태일 텐데 이 마이너스 가지고 넘기면 결국은 이 부분이 플러스 5, 마이너스 5 됐던 게 넘겨서 똑같은 식인데,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요 과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뿔마오는 되고, 얘는 안 돼요. 라는 형태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자리가 없어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합시다. 그래서 얘는 기억낸 디귿이 전부 다 참. 해서 5번.